안녕하세요. 진짜 제가 여기 오면서 오늘 여기 누군가가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진짜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아마 앞으로 크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외진 곳까지 아무튼 오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먼 길을 오신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연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를테면 이 책에 대한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 인터넷 서점 강연을 세 개를 잡아놨더라고요. 이거는 오마이뉴스와 알라딘이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거두 개가 더 있는데, 저도 강연을 하는 입장에서 어디 가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주제로 강연 내용을 이렇게 짰어요. 제가 혼자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정말 어떤 강연을 듣게 될 건지는 복불복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사랑과 공격성, 그리고 잘 관계 맺는 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은 그 뒷면이 공격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 공격성,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랑이 진행되다가 이렇게 잘안 되고 어그러질 때는 늘그 공격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피해 가면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제가 한 50분이나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좀더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마다 전부 이렇게 개인적인 욕구가 다르잖아요.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저 여자를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면 그냥 모릅니다라고 말할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랑과, 공격성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감정이 사랑과 공격성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인류가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인류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두 가지 요소예요. 사랑은 인간을 번식시키는데, 다음 세대를, 종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성과 사랑의 요소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태어났을 때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어쨌든 사냥을 해서 먹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꼭 필요한 요소가 공격성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격성,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요소예요. 근데 이 가지고 태어나는 요소들을 그냥 내면에 가만히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감정을 누구를 향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정신분석이 생긴 지한 100년밖에 안 됐는데, 맨 처음에 정신분석은 뭐 사랑과 그 욕망과 억압과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고, 인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신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했고, 점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해서, 뭐, 욕동이론, 대상관계 이론, 뭐, 자아심리학,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타고난 사랑과 분노를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해서 사용하느냐 하면, 엄마를 향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기는 맨 처음에 엄마와 함께 거의 태어난 직후에 거의 한 몸처럼 느낀대요. 그래서 엄마의 정서가 거의 아기의 정서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엄마가 아주 그걸 모성적 몰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마가 아기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는 그 행위 속에서 아기는
그런 착오를 한대요. 엄마와 내가 한 몸이고, 그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것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만 하면 내게 배고프다, 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 젖이 오잖아요. 몸이 불편하다, 뭐 이렇게 치워줬으면 좋겠다 하면 바로 치워주고. 그러니까 머리에 그리는 게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걸 자기가 창조해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젖는, 그리고 또 엄마가 조금 더 커서는 엄마가 뭐든지 막 잘하잖아요. 세상을 다할줄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와 또 동일시하고, 그러면서 아기들 머릿속에 뭐 젖는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엄마와의 그거를 엄마와 이자 관계라 그래요. 황홀한 공생 관계. 그래서 엄마랑 완전히 사랑하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다양한 감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도 배우고, 뭐 신뢰, 창의성,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가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지해줄 때 생기는 건데, 요렇게 하는 상태에서 한 3개월까지 자아가 형성된다 그래요. 아기, 이거는 되게 많은 또, 막 아무튼 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3세까지 자아가 형성되면서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게 애들이 왜 엄마가 잠깐 없어지면 막 울잖아요. 근데 엄마가 다시 오면 처음에는 약간 뾰루퉁하지만 그 엄마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 엄마가 없어졌을 때의 분리 불안을 계속 이렇게 불안했다가 회복되고, 불안했다가 회복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엄마가 지금 잠깐 가지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또 오겠다 온다는 걸 이제 뭐 이해하게 되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3년 정도의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면서 그런데요. 근데 이 대상 항상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연애할 때 분리 불안을 못 견디는 연인들 있잖아요. 굉장히 막 잠깐만 없어져도 막 어디 갔냐고 막 찾고, 우리 전화 걸면 다맨첫 마디가 어디야? 도대체 어디가 아기 때부터 엄마가 어디 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야라고 묻는 거야. 그리고 어딘지 종이 잡히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그게 아기들 때, 근데 네가 어디를 가든 너는 부처님 손바닥이야 이러면서 느긋한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그 고시기에 형성되는 정서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 항상성, 엄마와 이자 관계, 그다음에 행복한 공생 관계, 그다음에 창의성이나 신뢰 같은 기본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관계, 그다음에 대상 항상성이 만들어지는, 그게 전부 다그한 엄마와의 이자 관계에서 한 3년 안에 다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생애 초기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되게 많이, 잘못을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와의 이자 관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엄마와 세상에 내가, 나와 엄마 둘만이 아니고 누군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더 있는 그 사람은 어쩐지 나보다 더 엄마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렇다는 걸 이제 아기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와의 삼자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질투, 경쟁 이런 감정들이 생긴대요. 근데 질투, 경쟁, 뭐또 이렇게 살짝 어쩐지 저 사람이 내 엄마 나보다 엄마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인식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저 사람이 엄마보다 더 힘이 센것 같아, 저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이 인식하면서, 아, 이 가정을, 뭐지? 가정의 가장 힘센 사람,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가정을 완전히 관리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이가 그러니까, 질서와 법과 질서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규칙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질투, 삼각관계의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는, 감정을 느끼고 극복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이 제안하는 거고,
이 아버지의 존재가 되게 사회적인 법과 질서의 은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락강이에요. 락강은 정신분석을 인문학이나 철학의 영역까지 이렇게 확대시켜서 그 적용하는 최초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어서 이렇게 정신분석 혁명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웨디푸스를 단순히 웨디푸스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복종하고 고 5, 6, 7세 사이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법과 질서에 더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그 시기에 아버지가 없으면 그러면 아버지 없이 크게 되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때왜 유난히 그 조직 속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배당하는 거, 복종하는 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나쁜 말이지만 왜 우리 옛날에 뭐 아비 없는 무슨 자식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것에도 그 아버지의 기능이 단지 그냥 가장이 아니고 아이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최초의 기본적인 법과 질서에 적응하는 어떤 정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새롭게 이해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엄마와 이자 관계에서 사랑을 아버지와의 삼자 관계에서 경쟁심을 그리고 또 사회의 축소판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사실은 거기서 그 6살까지 기본적인 인성이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해요. 거기서 이제 지나가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친구들하고 초등학교나 사춘기 때 친구들을 더 많이 좋아하는데 그때는 이제 친구들 또래들과 동일시 하면서 그 자기 세계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지 거기서 인성이나 뭐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말 6살까지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최근에 나온 정신분석 책에도 계속 이렇게 나와요. 정말 6살까지? 뭐 이렇게. 근데 정말 6살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상처가 많이 있을 때는 인간이 이렇게 되게 인간 정신이 유연하기 때문에 뭐 정신적인 회복 이런 것들, 상처의 회복은 꾸준히 보살펴주는 지속적인 사랑으로 많이 회복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기본은 거기서 형성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6살, 7살까지 만들어진 기본 패턴을 하나도 변형시키지 않고, 20살이 돼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남자친구를 만나면 거의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많은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사랑 끊임없이 연애를 하면 첫사랑 같은 남자나 첫사랑 같은 여자를 계속 찾잖아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첫사랑을 못 잊어서 첫사랑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첫사랑이 아니고 다그 내면에 들어있는 사랑의 원형. 아버지나 엄마 같은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같은 여자. 아버지 같은 남자를 굉장히 사랑의 대상으로 많이 찾아요. 그게 그 여러분도 이렇게 아 내가 웨디푸스가 극복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여전히 그 그러니까 웨디푸스가 극복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를 내 아버지 경쟁자인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남성의 입장에서 경쟁자인 아버지에게 엄마가 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아버지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엄마를 마음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엄마 같은 사람을 찾는 거지. 딸도 마찬가지로 딸은 처음에는 엄마랑 이자 관계에서 애착 관계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4세, 5세가 되면 이제 애착의 대상을 아버지로 바꾸는데 그러면, 아, 아버지, 마음으로는 아버지에게 애착의 감정을 느끼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엄마의 연인이다 하는 걸 인식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그게 아기들 입장에서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이 포기 안된 채로 내면에 있으면 여전히 아버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충분한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가 이렇게 떠나와야 되는데, 대체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애착을 주고받는 가정 문화가 아니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에 여전히 에디푸스적인 욕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버지 같은 사람을 찾거나, 아주 어머니 같은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그 의식 차원에서 되게 부모에 대한 그 분노, 혹은 부모에 대한 어떤 부모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많은 사람은 정말 아주 정확하게 부모와 반대되는 사람을 찾기도 해요. 많이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아니면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그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웨디푸스 컴플렉스 말고 아주 일반적인 컴플렉스로 사랑의 대상을 구하기도 해요. 그게 그냥 의식 차원에서 뭐그내 친구 중에 되게 키가 큰 여성이 있는데, 그 친구는 키 작은 남자가 꿈이에요. 그 자기가 키가 커서 너무 불편하고 큰 키가 늘 부담스러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뭐키 작은 남자를 구할 것까지도 없는데, 키 작은 남자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해요. 그렇게 그 컴플렉스가 결핍이 원하는 대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부자를. 그리고 저번에 텔레비에 나와서 어떤 여성이, 아, 나는 학벌이 중요해요. 내가 학벌이 나빠서 학벌 좋은 남자를 찾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걸 찾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여성은 스튜어디스예요. 근데 이상형이 영어 잘하는 남자. 자기가 현장에서 제일 불편을 겪는 거야. 영어 잘하는 남자. 근데 그 여성이 어디 외국계 항공사에 근무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하고, 스튜어디스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너는 이상형이 어떠니?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한국인 여성이, 나는 영어 잘하는 남자야. 그러니까 이 미국인 여자애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는 그게 왜 어이가 없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게 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뭐 그렇게 어쨌든 그 사랑을 선택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기 컴플렉스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컴플렉스인 요소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말 무의식적으로 컴플렉스와 컴플렉스가 서로 알아보아서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되게 의처증 증세가 있는 남자가 거짓말쟁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보니까 나중에 이 남자는 의처증이 있고 이 여자는 거짓말쟁이였던 거예요. 근데 살아보기도 전에 그들이 서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학적인 여성과, 요즘은 가학적인 남성보다 가학적인 여성이 더 많더라고요. 가학적인 여성과 그 가학성을 참고 사는 피학적인 남성 커플도 많잖아요. 그들은 막 어이구 어이구 그러지만, 사실은 그들이 서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되게 막 지배적이고 강요하고 이러는 남자와 되게 순종적이고 복종하는 그런 아내가 만나고, 또 여성 중에 조금 능력 있는 여성이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되게 막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자, 그런 여자는 꼭 무책임한 떠돌이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딱 알아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거의, 그러니까 그들이 미리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할지, 그녀가 삶의 일상을 다 떠맡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한 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을 서로 원하고 무의식적으로 찾아내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불편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아, 이런 삶은 너무 불편하다,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때는 그게 참 개선이 안 되고 깨지기가 쉽죠. 양쪽 다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근데 사랑을 어떻게 선택하든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요즘, 그러니까 우리 때는 되게 사회적으로 여자가 자유스럽게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이런 태클들이 많았잖아요. 몇 시까지 들어와라, 뭐 이를테면 순결 이데올로기도 있었고,
제 고등학교 교훈이 순결이에요. 정말 몰랐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몰랐는데, 졸업하고 뭐 20년, 이렇게, 그 뭐죠, 동창회 한다고 가서 갔더니, 그 동창회 제일 앞표지에 교훈이 이렇게, 그림과 함께 교훈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순결, 협화, 금면. 그래서, 와, 우리 학교가 일제시대 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순결이 아주 포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성에게 순결 이데올로기를 요구하던 그런 시대에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여성이 사랑을 자유롭게 못하던 장치들이 있어서 우리 세대가 사랑이 서투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연애를 안 하는 친구들 정말 많더라고요. 자기 실현이 더 먼저다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자기 실현도 그 사랑과 성의 에너지가 같이 폭발은 그렇고 같이 활성화되어 줄때더잘 되거든요. 근데 마치 막그내그 영어 공부하고 뭐 이렇게 내 자격증 따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랑을 안 하는데 그거는 약간 핑계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을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약간 그 사회적으로 그 양육 환경이 변하면서 친밀성을 이렇게 나누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연구는 이렇게 우리보다 약간 앞서 있는 사회에서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시작하지만 잘못 이끌잖아요. 여기 틀림없이 3개월마다 사랑을 끝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파트너를 바꾸거나. 그러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사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난 사랑을 잘해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피합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거나, 희생을 요구당하거나 그런 관계를 고통스러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사랑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사랑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그 공격성이에요. 사랑의 뒷면에 아까 제가 에로스 뒷면에 타나토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발현이 되면 타나토스도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같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화를 내고, 싸우고, 또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면서 그 관계를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이 타나토스를 다루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화가 나면 분노를 통제하거나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이것들이 아까 제가 유아기 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화가 났을 때 달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화를 낼 때마다 엄마가 너 자꾸 그럼 엄마 가버릴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말을 듣고 분리불안이 가중된 사람. 또 혹은 어렸을 때 심각하게 이렇게 분리불안을 겪었는데 그게 달래지지 않은 사람. 아니면 어렸을 때 애착했던 대상이 가버리고 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형제든 뭐 부모의 한쪽이든 그렇게 가버리고 회복되지 못한 이런 상처들이 내면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 앞에서 되게 겁을 먹어요. 분노를 하면 이 사랑이 깨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 때 엄마가 해야 하는 아기를 보살피는 엄마가 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분노로부터 살아남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아이도 그러니까 타고난 불안과 분노와 그 타나토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표현할 때 울면서 짜증을 내면서 표현할 때 엄마가 그걸 달래줘야 되는데 달래주거나 혹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아기가 심하게 해도 계속 달래주고 달래줘서 아이가 느끼는 불안과 분노를 엄마가 소화시켜서 아이에게 좋은 것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거를 감정의 신진대사라고 말하는데, 엄마가 아이의 불안한 감정을 소화시켜서 좋은 감정이란 사랑이에요. 사랑과 보살핌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럼 아이가 화를 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여전하다는 안정감 같은 걸 갖는데, 그런 경험이 없거나, 그런 데서 아이가 울고 짜증을 낼 때, 너왜 자꾸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야단치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거나, 그러면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분노가 표출되는, 그러니까 애정이, 그러니까 분노는 애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가 되는 시점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3개월쯤이에요. 근데 그때 나오기 시작할 때 애정이 나온, 그러니까 분노가 나오는 걸 두려워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게 바로 그 사랑을 깨는 대부분의 바람둥이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바람둥이들이 되게 선하잖아요. 그리고 바람둥이들이 되게 헌신적이잖아요. 그게 그들이 상처 때문에 그래요. 되게 순한 거는 그들이 분노를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분노를 내면에만 꽁꽁 숨겨놓고 분노가 나올라 그러면 얼른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둥이들이 그렇게 선한 거예요. 선한 모습만 보이는 거지. 인간 절대 선하기만 한 인간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헌신적인 이유는 그들이 무조건적이고 관대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응?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헌신을 해야지만 자기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람둥이들이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것도 사실은 건강한 게 아니고. 그리고 바람둥이들이 3개월마다 도망치는 것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바람둥이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엽게 여기자. 근데 그냥 거기까지만. 그래서 사랑을 잘 하려면 분노가 탁 나왔을 때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갈등이 생겼을 때 말로써 싸우면서 말로 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싸우면서 문제를 풀면서 관계를 다져나가는 법. 그 다음에 좀덜 싸우기 위해서는 이 타나토스의 에너지를 승화시키거나 놀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인들이 같이 놀이공원에서 소리를 낄낄 지르면서 노는 것도 그런 방법이에요. 노래방에 가서 놀거나 같이 경기를 하거나. 연인들이 경기하면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 타나토스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타나토스가 해결되는 방법은 섹스예요. 섹스가 타나토스의 에너지와 에로스의 에너지가 이렇게 같이 엮여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연인들은 섹스가 잘 진행되면 그 에너지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바람둥이는 아마 3개월 무렵에 도망칠 때그 전에 도망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연인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어느 직장인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직장인들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무슨 업무나 이런 게 아니라 조직 내의 인간관계라 그러더라고요. 동료나 선후배와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 근데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관계 맺기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분노의 에너지를 어떤 대상을 향해서 쓰기 때문에, 그 대상과의 관계가 현대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그 관계 맺기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렸을 때그 3살까지, 6살까지 만들어가진 관계 맺기 방법에서 그다지 많이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 성인이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이 생기면
걔뭘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선물을 해달라, 이벤트를 해달라, 뭐, 사랑해달라, 뭐, 보호해달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자꾸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사랑의 거렁뱅이라고 표현을 해요. 뭘 그렇게 해달래.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의 거렁뱅이가 되어 있냐 하면, 오래도록 한 20년 가까이 우리가 사용한 제일 중요한 생존법이 의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좋은 건다 외부에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있고 보호자한테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너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엄마 말도 잘 듣고 엄마가 주는 용돈을 받기 위해서 막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얼마나 잘 의존할까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개발하는 최고 으뜸의 생존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20살쯤 되면 사랑의 거렁뱅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20살 무렵부터 이제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거렁뱅이가 되어 있는 거는 다 당연한데, 근데 새로 사랑을 하면서 새로운 사랑법을 찾아내고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예전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뭘 해달라고, 뭘 해달라고. 그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바람둥이 같은 사람이 가끔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보여요. 응? 뭐 선물을 자주 하고, 이벤트를 자주 하고. 근데 내가 뭐 이벤트를 자주 하고, 여성에게 너무 헌신적이고, 선물을 자주 하는 어떤 남자를, 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그 남자는 내면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존의 관계 맺는 방식, 그거는 연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심리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진짜 놀란 게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뭘 달라는 말을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전까진 몰랐어요. 정신분석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정신분석적으로 보일 때 사람들이 말들이 다 그런 쪽으로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어머 그거 나죠. 뭐 보면 어머 이거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정말 그 의존의 생존법이 너무 뿌리 깊게 몸에 배어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거지로 만들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존의 생존법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의의 관계 맺기라고 제가 말을 붙여봤는데, 전의라는 용어는 원래는 그 정신분석 현장에서 이 정신분석을 받으러 간 피면담자가 그 분석가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애착의 감정도 나오고, 처음에는 뭐 불신의 감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도 나오고, 이 사람을 상대로 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활성화돼요. 그게 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 원래 내 내면에 있던 감정인 거예요. 그 감정이 이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이고, 전이가 확 이루어질 때 사실은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내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살까지 잘못 만들어진 정서, 감정, 그런 것들을 이렇게 꺼내 볼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경험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치료가 되는데, 이 전의 관계 맺기를 우리가 일상에서는 되게 많이 타인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그 직장 상사에게. 되게 많은 젊은 직장인 여성들이 상사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조금만 부당한 대접을 하면 저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근데 사실은 상사가 아랫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킬 뿐이지. 응? 일만 잘하면 돼. 그 상사도 얼마나 자기 삶의 영역이 다양한 게 많겠어. 그지? 얼마나 바쁘고. 그 사람도 어디 가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도 거기 가서 줘야 되고, 분노도 거기가 더 많아요. 아랫사람을 위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근데 되게 많은 직장 여성들이 상사가 조금만, 약간만 이렇게 일을 많이 주거나 부당하게 대한다고 느껴지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감정이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런 전의의 감정을 그 직장, 자기 연장자 여성에게는 엄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연장자 남성에게는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되게 그대로 느껴요. 그리고 그 친구나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연배의 선후배와의 관계에서는 그 형제와의 감정을 되게 많이 그대로 갖다가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렇게 선명하게 그런 게 드러나는데, 저는 남동생이 셋이 있는 첫째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닐 때 후배들과의 관계는 되게 편했어요. 남자 후배든 여자 후배든 후배들을 케어하거나 후배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쉬운데, 선배하고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구 밑에서 후배 노릇을, 그러니까 둘째 노릇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선배에게 내가 되게 쌩콩한 후배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나는 아, 선배들 입장에서 내가 좀 재수 없는 후배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선배한테 싹싹하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어디 가서 어른, 그러니까 선배인 척, 후배들에게 선배인 척이나 하고 이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선배 후배 노릇을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언니나 오빠가 없었고 동생에게 누나 노릇을 했던 게 몸에 배어서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여러 형제의 막내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언니들, 오빠들이 많아가지고 회사 다니면 윗사람들한테 그렇게 훌륭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에요. 응? 그리고 선배 여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후배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책임자 자리를 맡았어요. 맡으니까 후배들이 저 사람하고 같이, 저 부장하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자꾸만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내고, 그럼 회사에서 수리는 안 하고 반려를 하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내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왜 회사를 그만두면서 내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막내 역할만 했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걸못 배운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선배를 이렇게, 나도 선배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대하긴 하죠, 이제는. 근데 예전에 쌩콩 맞은 때, 맞게 대했던 때, 재수 없는 후배였을 때 나는 그런 역량이 하나도 없었고, 내 친구는 아랫사람을 케어하는 역량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가 그렇다는 걸 사회에 나가서 많이 부딪히면서도 불편을 겪으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선배한테 조금만 잘하는 후배였다면 되게 얻을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되게 많이 전의의 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내면에 가지고 있는 원래 감정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형성한 관계 맺기의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개선해야 돼요. 빨리, 아, 내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한테 정말 잘해요. 아, 네, 선생님,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의존 전이 말고 또 하나 우리가 되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 관계 맺기 방법에, 이거 지금 다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것들 중에 투사라는 게 있어요. 투사는, 그러니까 그대로 내면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래 타나토스를 타고 난다고. 공격성,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을 타고 나요. 근데, 그리고 그 나쁜 감정들이 속에서 올라오지. 원래 내면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 교육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경험을 이제 크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의 감정을 억압했다가, 몰래 꽁꽁 숨겨놨다가, 어디다 쓰냐 하면, 누군가가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다가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 투사의 가장 큰 사례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교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해준 얘긴데, 남자 고등학교여서 화장실 낙서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1년에 한 번씩 화장실을 다 다시 칠해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화장실 낙서가 심했는데, 화장실에 근데 어떤 낙서가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화장실 낙서가 다 없어졌대요.
그게 어디로 갔겠어요? 그게 악플로 간 거예요. 인터넷 악플로. 그래서 인터넷 악플 올리는 친구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초등학생이더라, 중학생이더라, 고등학생이더라 이러는 게 그들이 더 자기 내면의 분노나 불안이나 이런 감정들을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만만한 대상 혹은 그럴 만한 대상에게 분노의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게 투사예요. 그래서 그 투사 플러스 시기심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오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투사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저 구두쇠가 정말 싫어. 그러면 사실은 자기 내면에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구두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점검해 볼수 있어요. 만약에 이유 없이 누가 싫으면, 그러면, 난저 사람이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싫은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 사람이 너무 잘난 척해서 싫어. 그러면 잘난 척하는 저 사람을 싫어하는 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투사하는 마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게 싫으면 사실은 나도 내 안에 잘난 척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잘난 척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야. 막 누가 잘난 척해서 싫어 이러면 나는 그 사람이 잘나서 잘난 척하는데 뭐 어때? 난 보기 좋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사가 먼저 설명이 되죠. 그래서 되게 많이 우리가 투사에 관계 맺기를 해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해도 인생이 혹은 그 삶의 방식이 되게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볼수 있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 그러니까 후배가 지금은 연상연하 커플이 거의 트렌드이고, 뭐 거의 그, 뭐지, 아주 일반적인 얘기지만, 한몇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 후배가 그때가 마흔쯤이었고, 그 남자애가 스물. 아무튼 어쨌든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리버럴한 직업, 그러니까 예술 계통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괜찮은 서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그런 커플이었는데 근데도 이제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물어봤대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물어본 모든 친구나 선후배가 한 사람도 같은 대답을 안 했대요. 제가 지금 투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그 친구한테 잘 맞춰가면서 살수 있겠니? 그러더래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남편의 요구에 다 맞춰가면서 사는 친구였대요. 그리고 네가 그 친구랑 얘기가 통할까?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는 늘 남편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불만이 많은 친구였대요. 또한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관계에서 네가 51대 49면 하는 거지 뭐. 근데 그 친구의 인생과는 어떤 일이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반씩 있기 때문에 좋은 게 51이고 나쁜 게 49면 한다. 이게 그 친구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50일 때 49면 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또 되게 페미니스트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가 기어이 가부장제의 본때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 친구는 초강경 페미니스트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남자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대. 연애를 많이 하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넌참 복도 많다. 그리고 그 후배한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 친구와 결혼해서도 너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으면 결혼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친구가 몸이 약해서 제가 그 친구를, 그 후배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저는 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제일 중요시 하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이 분석받은 직후에. 그래서, 아, 나도 또내 얘기를 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내면에 있는 얘기를 해요. 자기 내면에 없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누가 뭐라든 신경 쓸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다 그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들은 다 그들의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무슨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남의 말에, 뭐 사회에 대가를 치러야죠. 그거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그에게 아무 잘못도 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뭐라 그러는 말에 대해서 절대로 상처 입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아니, 뭐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넷 악플 때문에 상처 많이 입었다고 말하는 연예인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그 인터넷 악플 올리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기나 그의 노래를 지지하는 침묵하는 99%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에 악플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냥 1%거나 0.1%지. 그죠? 그 외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99.9%의 지지자들이,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걸그 연예인들이 모른다는 게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악플을 올리는 이들이 내 인생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지요? 응. 근데 왜 그들의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는가? 그 다음에 또, 그들은 그들의 내면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분노와 불안을 표현할 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자리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그죠?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악플을 올리는 사람은 0.01%밖에 없는데 왜그 말에 그렇게 상처를 입는가? 이런 얘기를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악플 때문에 고생한다는 연예인을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내가 그들을 모르니까 뭐.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요. 누구나 다 자기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직접 잘못한 게 없으면 남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만 잘 살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투사하는 그 친구를 조금 가엽게 여기고, 그리고 그도 그의 에너지를 그렇게 나쁘게만 쓰지 말고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는 데 쓰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보면 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있으면 열은 잠깐 받고 돌아서서 금방 다스릴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 관계 맺는 전의, 의존, 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 이렇게 유아기에 만들어진 생존법들인데 되게 나르시시즘적으로 관계 맺는 법. 이것도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사랑 중에서 자기애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를 상대에게 투사해가지고 그 상대에게 투사된 내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어떤 사람이 좋아? 너의 이상형은 뭐야?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 그 백마탄 왕자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의 나르시시즘이 충족될 만한 상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어서 현실에서 부족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르시시즘의 생존법을 버렸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파트너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근데 나르시시즘적인
그 관계 맺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영원히 그런 백마탄 남자를 원하거나 아니면 되게 상대를 자기애적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표현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싹 갖고 가버리고 그다음에 연락이 없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약간 나르시시즘적인 관계를 맺는 친구들인데, 혹시 내가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자꾸만 자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런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이 나르시시즘도 유아기의 전능감이 깨지지 않아서 생긴 생존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잘못된 생존법들이 전부 다 유아기에 만들어가진 생존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던 거.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환상의, 현실을 보지 않는 환상의 관계 맺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지금은 이런 관계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이런 식의 그 내면 환상 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린 여성인데 25인가 그런데 이제 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왔는데 그 친구도 자기 사랑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짝사랑인데 5년 된 짝사랑인데 딱한번본 남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환상의 관계 맺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짝사랑은 기본적으로 환상 속의 관계 맺기예요. 그러니까 뭐 안전한 환상 속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정착시켜 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오래도록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짝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현실의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 때문에 현실의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사는 게 아니지. 그죠? 근데 되게 많이 짝사랑 같은 걸 하고 아니면 그 환상의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게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죠? 가상 현실 공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 현실적 삶보다 그 안에서 막 게임하고 뭐 동영상 보고 이러는 삶이 더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환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을 덮고 나가서 현실에서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환상의 삶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복권이 참 그런 대표적인 건데 복권이 끊임없이 환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 하나 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대매요. 근데 그 행복감이 진짜 행복감이에요? 현실에서 혹은 내가 성취해서 만들어낸 행복감이 아니잖아요. 환상의 행복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을 하나 사고, 사놓고, 막 복권이 당선될 때를 그리면서 막 이렇게 환상을 부풀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거짓 환상에 속는 거지. 거짓 행복감에. 근데 그럴 시간에 현실의 삶의 도구들을 빨리 만드는 거예요. 현실적 삶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도구들을. 그래서 나르시즘, 환상, 투사, 전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아기 때 만들어가진 미숙한 생존법. 건강한 현실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생존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 맺기이고. 그래서 버려야 하는 그런 생존법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대표적인 것만 요 정도 할게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 잘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 제가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건다 우리가 몰라서 그냥 어렸을 때그 몸에 뱀 그대로 하는 거고 이제부터 20살이 되면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새로 삶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장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장기에 큰 상처, 큰 상실을 경험하고, 그 상실감을 이렇게 잘 처리한, 잘 애도하고, 잘 처리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내면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언제부턴가 하면 딱 20살, 성인기부터예요, 성인기 초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랑도 잘 못하고, 일도 잘 못하고, 일도 그 불안 내성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이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그만두고,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이렇게 커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회피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직장이든 이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또 이직할까 봐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 활동을 잘 해나갈 역량이 조금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일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 볼 거예요. 저 사람 틀림없이 되게 천재 같은데, 되게 재능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그런 사람들 덜어 보지요. 저도 제 동기 중에 되게 천재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자기 파괴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아픈. 근데 대학 때는 제일 멋있었던 그런 제일 외모도 멋있고 재능도 빛나고 이랬던 정말 우리가 조각 같다고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그때는 제일 기대를 했던 그리고 누구나 그의 미래를 낙관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잘 추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왜 저러나, 저 친구는 왜 저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도 정신분석 공부하고 나서 이해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그 일을 자꾸 이직하거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사랑을 못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성인기 초기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해요.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쭉 그래도 막 어려우면서도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든 걸 참으면서 여러분 중에도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틀림없이 아주 힘든 걸 참으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그냥 미봉책으로 제가 그랬어요. 미봉책으로 계속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정신분석 책을 읽으면서 아, 내 문제는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면서 다 이해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미봉책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디서 문제가 탁 터지냐 하면 중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 발달 단계론에서는 35부터 중년으로 넘어간다고 봐요. 35부터 40 사이가 중년기로 넘어가는 초기인데 제가 한 35부터 그렇게 갑자기 몸이 아프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삶이 이렇게 후퇴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증 우울증이 딱 터졌는데 어쨌든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성인기 초기에 문제가 생겨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살다가 해결이 안 되면 중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대로 한번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뚫고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좌절하거나 이렇게 돼요. 보면 사람들의 삶이. 제가 아플 때그38이 무렵에 글이 안 써져서 선배 문인들을 다 떠올려 봤어요. 선배들은 어떤가? 왜 저는 이렇게 늘 어디선가 해답을 찾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떨까? 근데 선배 문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중년에 그만 쓰는 40 이후에 작품을 안 쓰는 작가와 40 이후까지 계속 쓰는 작가. 근데 되게 많은 부류가 40 이후에 작품을 안 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고 궁금했고 아 나도 그러면 이제 40 이후에 작품을 못 쓰는 작가가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정신분석 받고 이거 이렇게 모든 걸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이렇게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고. 그게 중년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은 청춘이 어떠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짜 인생의 위기는 중년에 또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때 텐통 쓴맛을 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잘 해야 돼요. 내면을 잘 보고 문제를 더 정확히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관계 맺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랑의 거렁뱅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의 부자가 돼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줄 사랑도 없으면서 내내 남한테 사랑을 달라고만 하면 그게 얼마나 늘 갈증이 많겠어요. 근데 먼저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해요. 남한테 줄 사랑받기 위해서 남한테 헌신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가꾸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도 누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 그러면서 두리번거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행복해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자기를 이렇게 크게 만들, 이렇게 점점 이렇게 크게 만들면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때는 그 나의, 그러니까 엄마가 늘 야단친, 너는 왜 그렇게, 뭐, 뒤처리를 못하니? 뭐, 이런 것들. 뒤처리를 못하는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화내는 나도 사랑하고, 조금 이기적인 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내가 많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의 부자가 돼서, 요즘 기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전부 기부 사회가 됐는데, 사랑도, 돈 말고. 내가 사랑의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부도 사랑의 한 방법이지만 따뜻하게 말하기, 뭐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 뭐또 나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 뭐 길을 가다가 무거운 물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물건을 들어주기. 이런 것들이 다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게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남에게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관계가 가능해요. 그뭐 친구든 후배든 연인이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의 부자가 되라는 거.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발 이제 좀 자립하라는 거.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어른들이 안 되는지, 끝까지 엄마 옆에 남아있으려 그러고, 엄마한테 3푼이라도 더 뜯어내려 그러고, 그 부모를 떠나보내고 부모로서 독립하는 것 중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독립하는 거 말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게 심리적인 독립이에요. 심리적인 독립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엄마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야.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엄마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엄마의 지지를 원하는 거지. 내가 이 엄마 나 이거 할 텐데 이거 해도 될까? 그러면서 엄마의 승인도 받고, 엄마의 지지도 받고, 응?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이러려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독립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엄마는 엄마예요, 이제부터. 그냥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고, 나는 그냥 내가 나를 승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고. 물론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도박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건강하게 내가 정말 원하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반대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이 엄마가 반대한다고 안 하고 나는 중년에 이런 여성도 봤어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해서 눈꺼풀이 이렇게 되게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이 불편을 한 눈꺼풀을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편안해져요. 뭔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쌍꺼풀 수술 왜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남편 눈이 아니고 당신 눈이야. 불편한 게 남편이 아니고 당신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충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불편한데 왜 남편이 못하게 한다고 안 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만났더니 쌍꺼풀 수술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남편의 승인을 원하는 게 그게 다 어렸을 때 엄마의 승인을 원했던 그 아이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승인, 아버지의 승인. 제가 그 정말 어쩌면 저렇게. 근데 그게 스스로 자각하고 계산하려고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을 자율적으로
또더 많이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면의 부모를 떠나보내고 심리적으로 자립하기. 내면의 부모를 떠나보내면 전이도 안 하게 되고 투사도 잘안 하게 되고 되게 좋아요. 여러분 다 머릿속에 그런 내면 목소리가 늘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심각하게 상처 입은 말 한두 문장. 있죠, 다? 이 뭐뭐뭐한 애야,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이제 그만 보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는 사람이에요. 응? 그것을 내면의 부모 목소리, 그리고 그거를 그들의 용어로, 심리학 용어로, 내 발음이 좀 나쁜데, 페어렌츠 테이프라 그래요. 엄마 목소리가 계속 이거 녹음기처럼, 내 녹음 테이프처럼 돌아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떠나보내고, 제발 내면의 부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승인이나 지지 없이 그냥 씩씩하게 혼자 살아도 돼요. 응? 물론 가끔 사랑을 주고받으면 좋지. 응? 서로 격려해주고, 좋은 걸 나누면 좋지. 근데 나쁜 걸 나누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일.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감하기예요.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주기.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아내들이 어디 갔다가 좀 늦게 들어오면 막 잔소리 하잖아요.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아니, 당신은 내가 뭐 조금 나갔다 온 거지, 이러면서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남편이 뭐라고 뭐라고 잔소리할 때 남편은 왜 잔소리를 하냐면 그 남편도 사실은 분리불안이 내면에는 분리불안 때문에 그래요. 분리불안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엄마가 없어질까봐 겁냈던 아기처럼 마누라를 찾아요. 남자들이 더 분리불안에 대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되게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면서도 사실은 마누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부인이 없으면 집에 들어왔다가 도로 나간대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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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불안해서 그러는구나. 그러고 이해하고 그냥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날 그렇게 아직도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 근데 밖에 나가면 아무도 나안 쳐다봐.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여보,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은 옆에 있을 텐데, 당신이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말해서 남편의 분리불안을 이렇게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에. 그게 공감의 관계 맺기예요. 슬퍼하면 그의 슬픔을 공감해주고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충고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의 슬픔을 들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친밀한 관계일 때에는 상대방이 조금 잘못했더라도 그냥 무조건 편 들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뭐라고 하면 네가 뭘 그래서 그랬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절대 안 하기. 충고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탐색하거나 이런 걸다안 하고 그냥 무조건 편 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아니라고 막그 주장하면서 막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내면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알지만 그냥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알지만 화가 나서 그러는데 네가 그걸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진짜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 맞아 이렇게 편들어주고 그리고 남편이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해주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조금 지나서 한숨 돌리고 나면 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에이 그래도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도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공감의 지지 맺기, 관계 맺기. 그다음에 시간이 몇 분쯤 됐나요? 제가 시계가 없는데 2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반쯤 지났나요? 그러면 제가 딱 정말 중요한 거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잘 관계 맺는 법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일시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고
부모를 따라하는 걸 나의 내면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이 동일시 과정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진행돼요. 그러기 때문에 관계 맺는 법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동일시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항상 뭔가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혹은 어쨌든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도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게 윈윈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 나이 들면 거의 자동적으로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파괴적인 관계 같은 걸 하고 나면 시간이나 에너지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고 좋은 동일시를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또한 가지 꼭 여러분이 기억해 뒀으면 하는 게 역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역전이는 아까 제가 전이 말씀드렸죠. 전이가 피면담자가 느끼는 감정이라면 역전이는 그 정신분석가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정신분석가는 피면담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 속에 진실도 있고, 환상도 있고, 왜곡도 있고, 심지어 거짓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믿지는 않아요. 이 분석가는 앉아가지고 더 많이 하는 게 역전이를 점검한다 그래요. 그 역전이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때내 내면에서 어떤 게 올라오는가. 이 사람과 마주 앉았을, 옆에 나란히 앉았을 때나 마주 앉았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를 점검하는데 이 역전이가 더 정확한 정보를 준다 그래요. 그게 어떤 피면담자랑 마주 앉으면 이상하게 이렇게 과학적인 느낌이 들고 어떤 사람을 마주 앉으면 이상하게 의심이나 불편이 들고 또 어떤 피면담자는 굉장히 사랑이 느껴지고 그건 에디푸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역전이를 점검하고 또그 자기네 스승에게 또 분석을 받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 역전이는 이 아까 전이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듯이 이 역전이도 분석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늘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왠지 화가 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면 되게 편안하고 즐겁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편안하고 즐겁게 느끼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좀 불편해하고 그러는 걸 느끼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상대에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응. 그래서 내 내면에 상대방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내 안에 분노가 많아서 혹은 피학 성향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가학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그런 대접을 받아요. 받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에디푸스적인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게 있으면 어디를 가든 이상하게 유혹자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게 나를 사랑하게 유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느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이 유혹하고 다른 사랑이요. 더큰 사랑, 의미의 사랑. 그래서 감정의 역전이를 이해하면 내가 내 내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존중받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고 내 안에 나를 존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고 만드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저는 이상한 역전이를 일으키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못 받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참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 됐어요. 커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택시를 잡아드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드리거나 뭐 친구에게 여행을 가면 아, 저 선물은 누구한테 좋겠다. 내가 가질 생각은 안 하고 아, 저 선물은 누구한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게 좋았던 점은 어디 가면 그렇게 예기치 않은 도움을 또 받았어요. 그게 내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지? 그러니까 적절할 때 도움을 받는 건참 좋은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역전이었던 거예요. 그런 감정을 내가 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변한다 그래서 세상이 변할 게 없어요. 세상은 늘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말의 핵심이 그 역전이에요. 나의 내면이 변하면 나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다 변해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역전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나의 내면을 어떻게 가꿔야 될지, 그리고 내가 내면이 어떻게 가꿔지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역전의 비밀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시계를 여기다 놓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서 지루했죠.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행복하고 잘 관계를 맺고 아주 마음껏 사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많이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받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괜찮겠어요?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그러면 그 좋은 이별을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알고 계셨으니까 좋은 이별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그리고 다안 읽었구만. 아니, 물론 그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항상 들었던 게그 갑자기 미안해요. 당황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래서 이별을 할 때, 했을 때그 기간이 3년씩 걸리셨다고 제가 읽었거든요, 책 안에서.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그것이 3년 안에 해결이 될까, 평생 가지 그니까 책을 잘 않을까라는 안 읽었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요, 저 책을 읽었어요. 정말 재밌겠어요. 진짜로. 그러면 미안해요. 내가 잘못 썼나 봐. 그게 아니고 내 말은 내가 예전에 이별하는 법을 잘 몰랐을 때그 후유증이 3년쯤 갔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3년쯤 간 이유는 내가 그 전에 이미 잘 이별하지 못한 그 상실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고, 이별 이후의 후유증은 보통 애도 기간은 뭐그 연인들의 밀착 관계에 따라, 애착 관계에 따라 다른데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이상하게 오래 걸렸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라는 거는 예전의 나를 떠나보내, 정신분석 치료라는 것. 핵심이 애도하기예요. 예전의 나를 떠나보내기. 그 예전의 나는 예전에 내가 해결하지 않은 상처도 있고, 예전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3년씩이나 걸리는 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3년이란 그 시간이 되게 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되게 긴 거죠. 보통 애도 기간은 연애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그리고 그 유태인의 애도법 같은 거 보면 그 가족 이 사망했을 때에도 한 1년 정도의 애도 기간을 잡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그 예전에 3년장 같은 거 있었잖아요. 3년 상 치르는 거. 그건 이제 심리적으로 그 우리가 태어날 때 아까 처음에 제가 자아가 만들어질 때한 3년쯤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보냈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예전에 생각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왜이 질문을 하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사는데 계속 이별의 연속인데 그럼 평생 애도만 하다가 끝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별이 무슨 대단한 이별이 연속이 아니라 심한 이별도 있고 가벼운 이별도 있잖아요. 그럼 가벼운 이별은 그냥 볼펜 잊어버리는 건 돌아서서 애도가 끝나잖아. 그런 거죠.
반갑습니다. 네. 저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렸을 때 분리불안을 겪은 사람이 그 분노를 잘 다룰 줄 모르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연애하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착관계나 자아 형성이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 책들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연애할 때 한 번도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하다거나 뭐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출하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이렇게 부딪힐 만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회피하거나 그랬다가 정말 대판 한 번 싸우면 그게 그냥 그 관계의 끝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그런 분노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잘 다루는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중년의 위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서른 초입에 제가 굉장히 우상시했던 이제 큰 오빠가 계셨는데 이제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떤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그게 저의 어떤 중년의 위기 랑 같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중년의 위기를 잘 어떻게 하는 것이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방법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푼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분노는 일단 모아놓으면 안 돼요. 모아놓으면 점점 힘이 커져. 그래서 그때 풀면서 언제나 그 행동으로는 아니에요. 언제나 언어로, 말로, 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승화로 푸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뛰어노는 것, 그러니까 승화는 더 예술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 그 다음에 연인들끼리의 분노는 같이 뛰어놀거나 게임을 하거나 혹은 섹스,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큰오빠 문제는 큰오빠 중년의 위기 문제는 그거는 너무 큰 질문이에요.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는가. 근데 그 중년으로 넘어가는 위기도 개인차가 정말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심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빠 문제랑 그 같이 왔다 그러니까 그 오빠를 보내는 작업을 오빠를 잘 떠나보내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중년을 맞는 거는 젊음을 떠나보내는 게 첫 번째거든요. 아직 이제는 젊지 않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40에서 40 안팎에 중년이 오면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와요. 그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도 중년에서 잘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중년에서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삶의 목표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간직한 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꿈이 대체로 어렸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 결핍이거나 어렸을 때 부모의 요구를 내면화해서 사실은 우리가 꾸는 꿈 중에 반 이상은 부모의 꿈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의 반 이상은 부모의 목표야.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는 채로 막 그것을 향해 이렇게 내달리다가 중년 입구에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꿈이 이루어졌거나 영원히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받아들이거나 둘 다 꿈을 잃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도 잃는 거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잃는 거고 그리고 그 꿈이 실은 부모의 꿈이거나 나의 결핍감인 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의 초점을 다른 데다 맞춰야 돼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라 그래요. 중년이 되면 좀 더 종교적이거나 좀 더 신화적이거나 이런 다른 차원의 질문. 그래서 그런 식의 다른 차원의 질문과 다른 차원의 삶의 지향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면 중년으로 이렇게 건너가기가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중년으로 건너가기가 더 쉽다. 안녕하세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제 인생은 김연경을 만나기 전과 후가 좀 나뉘었는데 그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을 보고 나서 제가 심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끝에는 또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부모 탓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항상 부모 탓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모임이 건설적이고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여자들 6명이서 모여서 하거든요.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야하고 뻔뻔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정신분석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작가님 인생이 야하고 뻔뻔하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야하고 뻔뻔하게 살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야하고 뻔뻔해 보이나요? 야하고 뻔뻔하게 살면 세상이 조금 편안해지는지. 그리고 사실 제가 글을 쓰는데요. 저는 제가 써서 그러니까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게 저는 제가 쓴 글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 제 신경증이나 저의 문제가 초자된 글을 보고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때 내 병이 전염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불안감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글을 나중에 점점 보다가 그 꽃피는 고래를 보면서 좀 아주 따뜻해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좀 따뜻한 글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먼저 치료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 세 개가 넘는데 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넘는데 1. 어떻게 건강한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하나 부모 탓만 하는 거 근데 그 정신분석 치료의 과정은 정반합이에요 정이라는 게 원래 있던 자기 유아기 때부터 쭉 만들어진 자기 엄마와 관계 맺으면서 만든 그 자기 의존적이고 그런 자기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탓을 한다는 건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만들어준 자기를 깨고 새로운 자기를 만드는 건데 이때 당연히 부모 탓이 나와요. 근데 부모 탓만 하지 말고 나를 깨야 돼. 그러니까 나의 부모 탓, 지금 부모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나의 추악한 면들, 분노, 질투, 시기, 그런 거 있잖아요. 불안. 그 모든 감정을 꺼내서 아, 내가 이만큼 분노하는구나. 내가 이만큼 못난 사람이구나. 추악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분노를 탁 투사하게 돼요. 내 안에 이만큼 분노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때 제일 먼저 부모에게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가 잘못했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 이게 내 안의 분노구나. 어? 그렇게 해서 그 예전의 나와 그다음 뒤집어 엎어진 나를 그리고 뒤집어 엎어지는 없는 과정에서 야하고 뻔뻔하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성적 도덕적 억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나를 깨는 거예요. 깨면 이쪽에 여러 가지 면의 나를 새로운 나가 이 모습보다 두 배나 많은 내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모습과 이 모습을 합해서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과 이 모습이 합해지면 더 크고 더 건강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끄떡 없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런 걸 뭐 내가 그래 내가 못났고 내가 시기하고 그래. 근데 니들이 뭐 나 다 알아. 이렇게. 그렇게 더 훨씬 더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이 다 내 것이 돼서 내가 강해지고 그리고 더 이렇게 큰 그런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반합의 과정인데 지금 반의 과정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하염없이 부모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답이 됐고 세 번째가 뭐였죠? 글을. 글은 사실은 글의 첫 번째 기능은 그 누구에게나 그 자기 표현은 자기 치유를 위한 글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의 히스테릭한 면이 드러나는 글을 내보이는 게 내보이는 걸 두려워하는데 지금 그 글은 자기가 치유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 글을
치유 상태의 내 글을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하는 건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그 단계를 넘어서면 다른 글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문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작가가 있다. 자기 얘기를 쓰는 사람과 남의 얘기를 쓰는 사람. 근데 자기 얘기부터 쓰는 작가는 자기 얘기를 쓰면서 자기 치유와 정체성 형성을 새롭게 해서 그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쓰는 작가는 10권, 20권을 쓰는 작가가 될 수 있어. 근데 남의 얘기를 쓰는 작가는 이 세상에 남의 얘기란 없어요. 아까 제가 투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죠? 남을 내세워서 자기 감정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남의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뒤에 숨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세계를 넓혀 나가지 못해요. 계속 누구 남의 얘기 뒤에 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 쓰고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멈추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히스테리컬한 얘기가 나오는 그 글쓰기가 본인이 어떤 글을 나중에 쓰게 되든 지금 그 단계에서 필요해요. 그리고 문학이 사실은 20세기 문학이 다 그 실존주의든 일본 문학이든 되게 병리적인 개인들을 많이 그려요. 그게 20세기가 전부 다 애도할 필요가 있었던 현대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들레주의 철학과 문학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동문선에서 나온. 거기 보면 그런 문장이 있어요. 문학은 건강이다. 그래가지고 들레주는 프랑스 문학의 병적인 요소를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좀 그렇다. 좀 지양해요. 그리고 이 들레주는 미국은 프로테스탄티즘을 지향하면서 헤밍웨이 같이 왜 이렇게 활동적이고 건강한 작가를 옹립했어요. 그 문학의 전통으로 옹립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문학들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레주는 문학은 건강이다 그러면서 그 프랑스의 그 병리적인 개인을 그리는 문학도 그 헤밍웨이의 전통을 계승하는 미국 문학 같은 건강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한 질문이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일로 갈 수 있어요. 답이 됐죠. 예, 저는 살면서 왜 내 성격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끄떡끄떡하게 되고 나름 조금은 더 행복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그런 유발시키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반대적으로 남들이 저한테 도움을 청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도 뭐 진짜 길에서 뭘 들어달라 그런 것부터 해서 뭐 그런 경우에도 절대 뭐 반대적인 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거절 안 해요? 예, 절대 저는 거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기지. 저한테 그리고 정말 좀 힘든 게 그 길에서 돌을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아쉬운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저한테. 금전적인 것부터 해서. 과연 저한테 어떤 그 선생님하고 반대되게 어떤 면이 있길래 그런 면이 있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 질문하시면 내면에 있는 걸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까 저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게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무의식적인 그런 내면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단정할 수는 없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잘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거절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냥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너무 오래 남아서 저한테 또 그게 또 그거 이제 노력해서 바꿔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걸 알면 그건 통찰이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으면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응?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네, 저는 지금 충분히 압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거절하세요. 뻔뻔스럽게. 응? 한 번만 더.
아, 안녕하세요. 저 책 잘 읽었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환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환상이 그러니까 줄어들고 환상의 영역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건강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환상이 없다면 과연 사랑이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픈 이별을 걷고 뭐 몇 년이 걸리든 뭐 한 달에 걸리든 이별을 예도를 진행하고 이별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정말 이 사람만은 다를 거다. 이번 연애만은 틀릴 거다. 이런 환상, 이 주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또 그 사랑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랄까, 용기가 없거든요. 용기가 없는데. 용기가 어떤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나는 어머 저렇게 너무... 잘생기고 젊은 분이 그래서 저 여기 자 돌아보세요 저분 멋있죠? 어, 저는 멋있... 솔직히 개인적으로 용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분에게 용기를 좀 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 용기라는 거 그게 이렇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내면에서. 근데 그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내면에. 그러니까 엄마가 하염없이 이렇게 거절하지 않는 엄마, 뭘 요구해도 거절하지 않는 엄마, 화를 내도 수용한, 되게 수용적인 부모에게서 자라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마음이 형성되는데 그게 어떤 시점에서 안 형성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면 그다음부터 노력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알아차리면 그다음에는 저절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 노력, 훈습, 노력하는 것.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동해서 내 몸에 배게 하는 것.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번 해보세요. 거리에 나가서 전화번호를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얻어보세요. 그리고 거절당해도 죽지 않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어때요? 거절당하면 죽을까봐 겁나요? 괜찮잖아요. 거절당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많이 거절당하면서 더 여자를 보는 눈도 생기고 응? 그러고 의외로 내가 거절당하지 않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원인을 알게 되면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야 돼요. 거절당해도 죽지 않아요. 답이 됐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 또 질문은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먼 길 춥고 어두운 먼 길을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